역시 아빠, 미인들은 이슬만 먹는다는 게 전 진짜였나 봐. 우와, 그러면 내가 참이슬 가져올게. 미인하고 소주 한잔 해야겠다. 그게 아닌데. 하나, 둘, 셋, 야! 드디어 도착했다. 아유, 그러게. 아유, 완전 멀어, 완전 멀어. 에이, 놀러 올라면 이 정도는 와줘야지. 네, 그렇긴 해. 뭐 3시간 동안 걸려서 왔잖아. 들어가자, 숙소로. 그래, 너는 주차하고 올 거지? 빨리 가. 우리 먼저 갈게. 그래, 고생해라. 고생 좀 해. 이 나쁜 녀석들. 1시간씩 교대로 운전한다고 해놓고는 나만 운전하게 했잖아, 이 나쁜 녀석들이. 아주 그냥, 아이씨. 뭐야, 저건 뷰티풀걸? 아니, 저렇게 아리따운 여자가 저 해변가에 앉아있다고? 이럴 수가. 어째서 이렇게 혼자 온 거지? 안녕하세요, 잘생긴 오빠. 유후. 얘들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방금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나랑 같이 소고기나 먹으면서 같이 데이트나 하자는 뜻으로 윙크를 보냈어! 어? 그럼 그 여자 예뻐? 아니, 엄청나게 예쁘지. 방금 반하고 오는 길이었어. 그럼 그 여자 혼자 온 거야? 야! 어? 너희들 바보야? 어? 이런데 여행을 오는데 혼자서 왔겠냐고. 분명히 친구들이 더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틈을 노려서 우리 세 명도 여자친구를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러네. 이 섬에는 우리밖에 거의 없으니까 저 여자 세 명이랑 우리 세 명 이렇게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같이 놀자고 윙크를 보낸 게 분명해. 그래. 야, 어디 가자. 어디야? 바로 왔네. 떨어. 어디? 여기 근처였어. 여기 근처였어. 저기야, 저기. 어떻게? 우와. 저 누님이야. 저 누님이 나랑 같이 소고기나 먹으면서까지 데이트하자고 했어. 완전 예쁘다. 야, 내가 먼저 말 걸어볼게. 그래. 저 안녕하세요. 뭐지? 나한테 지금 윙크를 보내면서 유혹을 하는 건가? 아니야, 이제 다 같이 물놀이 하자는 뜻이잖아. 빨리 가자, 빨리 가. 그런가? 야, 안녕. 우리 간다. 아니, 아빠는 낚시 알려준다 해놓고 왜 이렇게 못 잡는 거야? 낚시 금방 잡힐 거야. 나는 이렇게 잘 잡는데. 왜 나는 한 마리도 안 걸리지? 잡혔다. 지금 땡기면 되겠지? 안 잡혔다. 그래, 아빠 진짜 낚시 못한다. 어떻게 그런 실력으로 아들을 가르치려고 했을까? 내가 어쨌든 너는 엄청 많이 잡았지만 내가 엄청 거대한 물고기를 잡겠다 이거야. 기다려. 아빠는 불가능이야. 내가 반드시 너보다 많이 잡겠어. One hour later. 또 잡았다고. 이렇게 많이 잡은 거 안 보여, 아빠? 아니, 나는 왜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아이, 꼭 잡아보겠어. 뭐야? 와! 뭔가 거대한게 걸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이거 와! 아! 이거 힘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으아! 와! 뭐야? 인간들한테 잡혀버리고 말았잖아. 이건 통화책에서만 보던 이거 인어공주인데? 이거 아빠 인어공주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인어공주라고 해요. 인어가 걸리다니. 죄송해요. 제가 이거 낚시를 하고다가 잡아버렸네. 아,
아, 제가 지금 헤엄을 치다가 지느러미를 좀 다쳤는데 혹시 저 좀 잠깐 돌봐주실 수 있나요? 아, 뭐? 아빠, 인어공주는 동화 속에 나오니까 꼭 지켜줘야 된다고 배웠어. 지느러미가 많이 다치셨구나. 아유, 근데 이쁘잖아. 꽤나 이쁜걸. 아, 제가 그러면 돌봐드려야죠. 아, 리아의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이, 엄마는 물고기인데 뭐라고 안 하실 거야. 아, 어쨌든 가요, 저희 집으로. 아, 자, 네. 도와드릴게요. 갑시다. 아, 비린내. 따라오세요. 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 인어님. 네. 아, 저희 집 창고에서.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전 오히려 사람들이 잘 못 찾는 이런 창고 같은 곳이 편한걸요. 아마 사람들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으면 절 인체해부했을지도 몰라요. 아유, 리아야, 왜 그렇게 뻔히 봐? 엄청난 미. 그러게, 엄청 예쁘잖아. 아이, 그러면은 어떤 걸 드세요? 제가 먹을 걸 구해다 드릴게요, 나을 때까지. 그것도 뭐 괜찮아요. 전 오랫동안 밥을 안 먹고 생활할 수 있거든요. 역시 아빠, 미인들은 이슬만 먹는다는 게 전 진짜였나 봐. 우와, 그러면 내가 참이슬 가져올게. 미인하고 소주 한잔 해야겠다. 그게 아닌데. 하여튼 편히 쉬다 가세요. 저도 올라가서 네 좀 쉴게요. 네, 고마워요. 누나, 진로 가져왔어. 아, 빨리 와, 리아야. 우리 집에 인어가 있다니 정말 신기한 걸. 오늘 맛있는 고기를 좀 먹겠는 걸. 고마야. 고마야. 인어 누나가 날 부르고 있어. 늦게 왔어? 낚시하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오늘 아니 물고기 잡다가 늦게 왔지. 여보, 그럼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겠네? 그렇지? 그 물고기 탕 어디 있는데? 물고기? 아니 저 부엌에 있어. 아, 그래? 그러면은 오늘 매운탕 해 먹으면 되겠다.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대? 혹시 여자들이랑 막 실룩실룩 거리느라고 늦게 온 건 아니겠지? 여자? 아, 그런 거 아니야. 나 몰래 뭐 숨겨둔 여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그런 거. 알았어요. 자, 여보 자. 그래, 조금만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맛있는 거 해줄게. 생선 잡아왔으니까. 알았어. 이노 옆에는 눈치도 빨라가지고 잘 자더구만. 더 잘생긴 거 아니겠죠? 우리 이쁜 인어나 보러 갈까? 인어 공주 씨, 제가 가요.
아빠 자고 있을 때 잠깐만 보고 와야지. 아, 인어공주실에 한번 가봐야겠다. 어? 내 몸이 왜 이러지? 어? 인어공주씨가 나를 애타게 부르고 있잖아. 어, 이거 어이, 내 몸에서 갑자기 하트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라고요, 인어공주씨? 저를 사랑한다고요? 아예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전 유부남인걸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어, 저 아름다운 목소리로 날 유혹하고. 어! 어! 어이, 뭐야! 이노, 어이, 리아야, 너 언제 거기 있었어? 어, 설마 리아, 너는 유혹당한 거야? 리아야, 빨리 나와! 그럼 좀 좋아. 이노 공주, 어이, 저들아. 사람을 먹는 거였나? 오빠, 살려줘! 이게. 어? 아, 여보, 이렇게 신선한 생선을 잡아오다니, 진짜 기특하네. 아, 내가 발을 잡아줄게. 아, 리아야, 거기서 뭐해? 엄마? 아유, 오늘은 좋다. 매운탕이야! 스시야! 초밥이야! 그래, 여보. 아까 지하에 있던 그 이상한 생선, 이름 모를 생선으로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버렸지 뭐야? 많이 했네? 아이, 그럼, 매운탕도 하고. 저건 꼬리로 요리를 했네? 아이, 저거 뭔지 몰라가지고 일단 구워봤어. 리아야, 인어공주님이셔. 리아야, 한입 해, 한입. 냠냠냠. 어? 왜? 아빠 먹어와. 맛있다. 맛있잖아. 아니, 야생에서 얼마나 펄떡펄떡 뛰어다녔으면 이렇게 육질이 탄탄해. 왜 그래? 너무 맛있다. 인어공주님 고마워요, 이렇게 맛있는 회를 주셔서. 인어공주님 다음에 또